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은 아니고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친한 동생과 형님께서 찍어주신 영상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친구는 이제 골리아투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사는 대안꽃무지라는 그 애벌레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크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데, 이제 제목이나 이제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독특한 친구이고, 개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제 고양이 사료나 이제 물고기 사료를 주면서 육식을 하는 애벌레입니다. 보통 장수풍뎅이나 꽃무지라 함은 이제 자연 속에서 뭐 부엽토라든지 썩은 나무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들은 육식을 즐겨하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털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땅속 안에 있는 다른 생물이나 또 이제 예민한 진동을 느껴서 피하기도 하고, 지금 보이는 친구는 아까 유충의 성체입니다. 골리아투스 대왕 꽃무지인 거죠. 진짜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장수풍뎅이보다 무려 한 5배 이상 크고 무겁고 힘도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에 올리면은 찢겨 나갈 정도인데, 잠깐 소리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암컷이 지금 날려가려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소리. 오. 그리고 이 친구는 방금 탈피해서 새하얀 거고요, 나중에 몸이 마르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썸네일에서 언급했듯이 개밥을 먹고 살아가는 친구들인 만큼 진짜 개밥을 먹습니다. 지금 여기 사료는 이제 고양이 사료를 물에 살짝 불려준 거라고 합니다. 근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마냥 딱 누워가지고 먹는 모습이 굉장히 쇼크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귀여워요. 그냥 야무지게 먹죠. 누워서 먹는 모습이 내가 누워서 김밥 먹는 모습. 네,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고, 이 친구들은 삼령 유충인데 아직까지 크려면 한창 먼 친구들이에요. 아까 성충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무거운 친구들입니다. 이런 곤충들이 세계에 많이 있다라는 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나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이런 친구들, 마르스, 악테온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알입니다. 이제 우측 하단 쪽 잘 보면 주름진 것이 보이는데 유충의 주름이고요, 가운데 이제 점들이 검은 색깔이 있는데 유충의 턱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이제 다슬이라는 형님께서 직접 찍어준 영상이고요, 현재 직접 사육해서 표본까지 여러 가지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인섹 브라더스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입니다. 오늘 브루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더 다른 뭐 여러 가지 곤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표본들을 좀 구경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골리앗이라는 꽃무지를 종류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골리앗은 골리아더스 오리엔탈리스라는 골리앗 중에 하나 종류고요, 콩고산 오리엔탈러스예요. 이렇게 등갑이 검은 부분이 많은 골리앗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손이랑 대충 비교를 해봐도 엄청 큰 사이즈긴 한데요, 이게 한 90cm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100cm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100억짜리도 있긴 한데 지금 저 또 다른 표본 상자에 있어서 그걸 꺼내기가 조금 그래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두 종을 꺼냈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을 한 게 있어요. 얼마나 큰지, 이게 정말 날아다니면 새같이 보인다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날개를 펴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도 이 손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사이즈 보이시나요? 제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날개가 그냥 검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빛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광 색깔이 나옵니다. 이게 골리아더스 골리아투스라고, 이렇게 등갑이 자주색이고요. 이게 암컷이고 수컷이에요. 폼이 다르다고 하죠. 이게 또 이제 귀한 아이인데, 쿼드라는 같은 골리아더스 골리아투스의 쿼드 폼이에요. 흰색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끝에 점이 등갑에 보면 점이 4개 있다 그래서 쿼드라고 합니다. 이게 수컷이고요. 자,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오리엔탈러스 여러 마리가 한 통에 있는
곤충인데요. 다 같은 종이라도 이 골리앗은 뭐 물론 다른 곤충들도 다 사람처럼 조금씩은 다르게 생겼지만 이 등갑 패턴이 되게 다양한 게 특징입니다. 일단 주먹만 하니까요. 성인들 주먹 사이즈이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진짜 압도됩니다. 굉장히 사이즈로도 깜짝 놀랄만한 그런 곤충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골리아더스 레기우스라는 종입니다. 코르티부아르 산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좀 컬러 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등갑 무늬를 보면 확실히 레기우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약간 핑크빛이 도는 개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리엔탈러스. 오리엔탈러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여러 가지 꽃무지들이고요. 얘네도 되게 골리앗이랑 많이 닮았지만 골리앗은 아니고 콜베이라는 종류. 미니 꽃무지, 미니 골리앗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 밝은 초록색의 얘네들은 미칸스라는 종류고요. 이 위쪽 줄에 있는 이 초록색들 꽃무지들은 너무 신기한 게 라얄디라는 친구고요. 이 꽃무지들은 너무 신기한 게 죽어도 냄새가 되게 좋아요. 보통 이 풍뎅이 냄새는 좀 이제 표본이 되고 하면 그 마른 그 표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 꽃무지들은 이 위쪽에 있는 이 초록색 꽃무지들은 죽어도 약간 꽃향 비슷한 되게 좋은 냄새가 납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얘네는 톨키아타 포게이라고 그래가지고 콩고산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얘네 네 마리. 이 위쪽은 얘네도 귀신 꽃무지죠. 이 너무 신기한 게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이구나. 딱 봐도 아프리카에 연상되지 않습니까 얘네? 얘네는 사바게이라는 애들이고 카메룬산이에요. 딱 봐도 아프리카.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런 아트나 이런 문양들이 이런 곤충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레기우스라는 종의 유충을 보여드릴게요. 이 골리앗 유충은 너무 신기한 게 성충이 되고 나면 다른 장수풍뎅이처럼 이렇게 뭐 수액이나 뭐 곤충 젤리나 바나나 이런 거 먹는데 이 유충 때는 그런 걸 안 먹습니다. 얘네들은 이 톱밥도 먹지만 육식이에요. 그래서 육식 사료 뭐 물고기 밥이라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물고기 밥을 제일 많이 주고 있는데요. 뭐 건새우 그리고 뭐 심지어 날생선 살도 먹고 있습니다. 얘네가 그리고 이 골리앗 유충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조금 너무 크지 않은 통에 키우는 게 좋은 이유가 얘네들이 먹이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통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년 초중반 정도 된 거고요. 딱 한 마리만 꺼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런 유충이 이제 커서 골리앗이라는 풍뎅이가 되는 거죠. 또 신기한 게 뭐 꽃무지들이 다들 그렇지만 코쿤이라는 걸 지어요. 집을 지어요. 풍뎅이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방을, 항아리 같은 방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이제 무화를 하고 나오는 거죠. 다 이제 마지막에 3년 말에 그렇게 해서 일합니다. 자, 밥 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이거를 퍼서 요 정도 양, 좀 더 줘도 돼요. 요 정도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걸 가져갈 거예요. 두 번째, 얘는 이미 여기 이렇게 뚫어져 있죠. 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밥을 이렇게 물고기 밥을 먹는 유충. 좀 신기하죠? 이러면 이제 얘네들이 기다리면 갖고 나와서 먹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게 꼭 제가 보고 있으면 되게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밑에서 올라와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서 먹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뭐 한국분들 부리님 영상 보면서 되게 나도 키워보고 싶다 뭐 곤충 많이 키워보고 싶다 하셨을 텐데 인색브라더스 오시면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